됐습니다. 그리고 리그 막바지 중요한 길목에서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2022 K3 리그 2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 양주 고덕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먼저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양주입니다. 김승건 골키퍼, 최윤성, 김석진, 유현승, 송영민, 김경훈, 황은석, 신재훈, 윤병우 선수죠. 박상민, 윤두아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양주는 지난 한승환, 진세민, 태현찬, 루안, 조이록 선수가 출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양주가 변화를 줬다면 창원은 거의 지난 경기고요. 과연 어떤 경기가 양팀에게서 나오게 될지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창원이 위치합니다. 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1회 패스 들어갔습니다. 공격 숫자 4명인데요. 가운데로 통과해요.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지금 패스가 약간은 애매한 위치로 왔기 때문에 공격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준모 선수가 나갔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네. 자, 돌파 시도합니다. 아크 정면 기회가 났습니다. 파선합니다. 와, 순식간에 파고들었던 황은석 선수입니다. 자, 지금 황은석 선수가 앞쪽에 침투하는 선수들을 체크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허를 찌르는 드리블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창원의 센터백들이 약간은 서로를 미루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황은석 선수에게 공간 움직임이 유현승 선수의 오버래핑 능력과 겹쳐지면서 시너지를 얻고 있는데요. 한 번에 전달이 됐습니다. 박상민 꺾어줍니다. 슈팅! 윤병우 선수의 슈팅입니다. 네, 지금 디딤발이 약간은 볼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유효 슈팅입니다. 빠르게 올라온 오윤석. 자, 양팀이 정말 공격 호흡비를 늦추지가 않아요. 네. 빠르게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오, 자, 진세민. 네. 아하. 자, 기습적으로 한번 파고들었던 진세민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창원의 또 전형적인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타깃맨인 루안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뒤쪽으로 침투하는 반대편 윙어에게 크로스를 전달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루안이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상대 센터백들을 끌어주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면 또 리그는 휴식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찬스입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이재권. 이재권. 아하. 자, 최윤성 선수의 태클에 가로막힙니다. 네, 지금 양주가 빌드업 과정에서 실책을 범했고 순간적으로 이재권 선수를 마킹하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송영민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한 차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송영민 선수가 나와 있는 그 뒷공간 이재권 선수가 정확히 포착을 하고 침투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창원도 마냥 물러만 서서 수비를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면 유현승도 올라와 있고요. 유현승 그대로 열렸는데요. 잡아냅니다. 이승규 골키퍼입니다. 자, 유현승 저 프리킥이니까 한번 거쳐가야 되거든요. 자, 태현찬 선수가 밀어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네. 눈치를 살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자, 그만큼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대로 슈팅! 드라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최명희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최명희 선수가 이 킥 한 방이 있는 선수고 지금도 완벽하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빈 공간으로 넣었던 그런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경쟁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서 최명희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확실히 이 창원의 이 백포 중에 풀백 주전으로 붙박이 활약을 해주었던 최명희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는 또 골망까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리그 9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99을 기록합니다. 네. 그만큼 또 태현찬 선수가 도움을 하나 또 정립하는 장면이었고 네. 지금도 최명희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반대편 구석으로 가볍게 또 툭 차넣으면서 창원의 선제골을 안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선제 득점 창원시청 축구단이 먼저 기록합니다. 네, 보통 간접 프리킥을 저렇게 처리를 할 때 벽을 보고 강한 프리킥을 차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두 선수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면에서 조금 더 완성된 패턴들을 보여준다면 순식간에 또 뒷공간을 뚫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조이록이 뛰어갑니다. 자, 반대편에 최현찬 조이록 슛! 아하! 벗어납니다. 조이록의 슈팅.
지금 조이록 선수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이 마무리가 약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라인을 뚫어냈던 조이록. 자, 분명히 태연찬을 바라보긴 했습니다만 직접 슈팅을 가져갔던 조이록 선수입니다. 네. 짧게 짧게 이어가는 네. 양주. 유현승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골입니다! 이승규의 슈퍼세이브! 자,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왔고 완전히 지금 구석 쪽으로 향하는 헤더 슈팅이었거든요? 네. 아, 지금도 황은석 선수군요? 네. 아, 어쨌든 이승규 골키퍼의 집중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이네요. 살려냈습니다. 태현찬? 네. 자, 다리 사이를 한번 공략해봤습니다만 걸렸고요. 추가 시간 1분도 이제 모두 흘러갔습니다. 자, 더 이상의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팀의 28라운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1대0 창원시청 축구단이 리드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흐름이 좋은 두 팀의 후반전은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휘슬과 함께 양팀의 28라운드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 오른쪽에 양주입니다. 네, 안동인 캐스 심재민 돌아섰습니다. 더우네 끊어내고 있는 조이록. 아, 이렇게 뺏기게 되면은 창원의 찬스죠.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쫙 들어갑니다. 루안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자, 양주가 전반전에도 간간히 보였던 이 중원에서의 실책이 어쨌든 또 한 번 화를 불렀거든요. 네. 지금도 창원이 중원 쪽에서의 인터셉트가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 미처 수비 대응을 갖추지 못한 양주가 또 한 번 루안에게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11번째 득점을 신고하는 루안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루안이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재권 선수였거든요. 네. 아, 역시 이 이재성 선수의 형, 이 패스 DNA를 타고난 이재권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루안에 침투하는 바로 그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전달해줬습니다. 네. 자, 지금 골대를 맞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인 기록을 봐야겠습니다만 루안 선수의 득점이 인정된다면 본인의 시즌 11번째 득점이 기록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또 루안이 이렇게 잠잠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침투하는 장면들 굉장히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가운데로 진세민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네. 자, 스텝 밟고 가운데를 한번 공략했던 진세민 선수입니다. 자신감이거든요. 네. 지금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진세민 선수의 드리블. 자, 타이밍을 한 차례 보면서 네. 그 공간을 바라봤던 진세민 선수였습니다. 정말 이 자, 지금 최은성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양주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길게 갑니다. 막아냅니다. 김승건 골키퍼입니다. 아, 지금 태현찬 선수의 코너킥이 약간 뒤쪽으로 향하면서 허를 찔렀거든요. 아, 지금 이용 선수인가요? 네. 달려들면서 헤더였기 때문에 또 위력까지 실렸던 헤더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난 시즌과 달라졌다는 점이죠. 네. 양주가 어쨌든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권현성! 아, 지금도 순간적으로 오른쪽 공간에 공간이 열렸고 크로스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권현성 선수의 감각적인 헤더 만회골에 성공합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의 올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재민 투 권현성! 권현성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도 심재민 선수가 정말 낮고 빠르게 크로스를 굉장히 잘 올렸고 아, 권현성 선수 힘들이지 않고 먼쪽 포스트로 방향만 돌려놓는 감각적인 헤더였어요. 네. 자, 결국에는 이 김승건 선수의 그 선방 하나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 세이브 한 번으로 실점을 막을 수가 있었고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양주의 프리킥. 유현승 띄워 보냅니다. 반대편 길게 갑니다. 박스 안쪽! 잡아내고 있는 이승규 골키퍼입니다. 자, 유현승 선수의 프리킥이 약간은 뒤쪽으로 쏠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발까지 갖다 대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최윤성 선수가 정말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언제나 이 최윤성 선수 임창석 감아줍니다. 자, 박스 쪽 흘렸습니다. 슈팅! 네. 굴절!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유현승 붙여줍니다. 반대편! 네. 문슬범의 헤더는 정면입니다. 자, 지금 양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네. 자, 문슬범 선수가 네. 본인의 점프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약간 지금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헤더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있는데요. 뒤쪽에 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자, 제철했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신재훈 선수입니다. 아, 지금 신재훈 선수가 본인이 헤더 이후에 빠르게 집중력을 되찾고 여기서의 제치는 장면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던 신재훈. 하지만 너무 꺾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합니다. 자,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골대를 때립니다. 강동원. 아, 최경동 감독이 막판에 강동원 선수를 투입한 의도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상대의 뒷공간을 침투한 이후에 쐐기골까지 노렸던 강동원 선수였는데 아하.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자, 예,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습니다.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네.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2022 K3리그 2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치열했던 공방전. 결국 창원이 1-1 승리를 가져갑니다.